2024년 3월 12일 주간 DH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부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시죠? KADH 블로그입니다. 첫 번째 뉴스. 인문사의 융합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선정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예, 선정 공고가 선정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공모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예산은 24년에 240억인데요. 이 8개 컨소시엄 기준인데 기존에 이미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만 신규로 들어가게 되고요. 3개의 대주제는 지역, 사회구조, 글로벌, 공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제 다양한 학교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구축을 하고 그 컨소시엄에서 신청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운영도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인문학이 중심이긴 하고요. 그래서 70% 이상 참여가 있고 대신에 넓은 그 폭을 위해서 자연과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예체능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스케일은 이렇고 뭐 작년에도 이걸로 이제 첨예하게 경쟁이 있었죠. 올해도 뭐 첨예한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들 쪽에서 많은 신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세계를 구하는 주제. 범지구적인 이 슈퍼맨 주제가 저는 사실 항상 이, 아, 참 이거 어떻게 할까. 저도 이제 초보 연구자고 아직 이런 거 주제를 볼 때마다 참 네, 부담이 되지만 또 이런 게 필요하니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현해야 돼. 네, 글로벌 항상 공생을 해야 돼. 이 사업은 되게 유난히 되게 크더라고요. 인류 혹은 지구를 구하는 주제들이어서 항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용 소식이 올라왔네요. 인하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과 쪽에서 인공지능 인문학 섹터로 새로 전임 교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임용 예정이고요.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 3월 22일까지니까 녹화 날짜 기준으로는 10일 정도 남았고 저희가 업로드를 목요일로 할 거니까 막 8일 정도 남긴 했고 사실 알 사람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 인문학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제가 중앙대학교 인공지능 인문학 사업단에 있었는데 영어 영문학에서 인공지능 인문학. 요즘은 디지털 인문학으로 좀 나오던데, 인공지능 인문학이라 어떤 건지 저도 궁금하네요. 혹시 관련 정보 있으신 분 계신가요? Has. 다음은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의 콜로키움입니다. 이번에 봄 시즌으로 돌아왔고, 이거에 대한 소개는 김명주 선생님이 해주시겠어요? 네, 매 학기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통출 안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대전에서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디지털 인문학 관련한 강의는 저기, 네, 성대 사학과 이상동 선생님 수업 강의일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행위자 기반 ABM인 것 같은데,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게 사회과학 쪽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좀 써보려고 하는 방법론인데 역사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네. 특강이 있네요. 우리는 디지털 인문학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네. 강연자가 소개해 주시죠. 우린 아, 디지털 인문학으로 뭘할수 있나요? 네. 굉장히 부담되는 네.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제가 한 박사 수료하고 한 최근 2020년에 수료했으니까 20년부터 이제 디지털 인문학 강의 이제 성균관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쓰던 슬라이드가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좀 저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최신화해야 되고 제가 그동안 2020년부터 디지털 인문학 강의 하면서 나름 오래 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신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특강을 요청도 오고 해서 지금 올렸고요. 그래서 좀몇 가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 자체를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이 강의에서도 얘기할 테지만 뭐
whatisdigitalhumanity.com 이런 URL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Debate in Digital Humanity 책이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그 뭐죠? 그 분야가 얼마나 첨예하게 모르겠어요. 다른 신생 인문학, 뭐 공공 인문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인문학 계열인데 디지털 인문학만큼 첨예한 논쟁이 있는 인문학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뭐좀 사례 위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강연 제목을 그렇게 잡았고 그 최요한 교수님이라고 여기 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소셜 트위터 통해서 알고 알게 되셔서 그래서 강의 요청이 와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컨텐츠 업로드 시간이 목요일 1시니까 사실 홍보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안타깝게도. 다만 말씀해 주신 내용 나중에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차피 온라인도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이 내용 가지고 또, 뭐죠? 별별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한번더 하긴 할 거예요. 그거는 줌으로 오픈을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당연한 얘기지만 KADH를 참고해 주세요. 여기 유튜브에 의존하시지 말고. 네. 네, 그럼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